프로댄스 대회는 정 강민과 아마추어 프로댄서들의 월드 뷰티 피트니스 챔피언십 코리아 세컨드 아마추어 폴 스포츠 컴피티션 저스트 루스를 개최함으로써 폴아트 폴 댄스 앤 폴 피트니스의 역량을 올리고 화합을 도모하며 전국 폴댄스 폴피트니스 선수 양성의 기본이 되어 생활 스포츠로서의 대중적인 보급을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참가하여 프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저의 폴댄스 능력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싶고 준비하시면서 제일 느낀 점? 진짜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요. 폴댄스란 어떻게 생각하시죠? 폴댄스란 그냥 댄스가 아니라 운동과 어떤 예술의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려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갈고 닦는 그런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큐적이지 않나요? 재밌게 들으면 안 됩니까? 폴댄스는 섹시한 운동입니다. 다음 대회에도 출전하실 예정이십니까? 선생님 여기서 지금 확답 받으시는 거죠? 저 명세형 대표님 모시고 타이거 비치 폴댄스 대회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폴댄스 대회가 건전한 의미로 해서 야외 개최를 하게 됐어요. 야외랑 비치랑 또 폴이랑 비키니랑 또 의상이 잘 맞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 폴댄스 대회를 제2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도되지 않았던 야외 폴댄스를 여기 타이비 기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폴댄스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고요. 조금 선수층이 조금 이제 적은 거, 그리고 남자 선수층이 이제 아직은 정말 없다는 거.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시고 남자 선수들도 많이 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폴댄스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는 뭐? 닥터발란스 HTV 일진바이오 대표님이 엄청난 많은 후원을 해주셨고요. 저희 1위한 최다 득점자는 하와이 폴댄스 대회를 지원해드립니다. HTV 사랑해요. 어, 살 떨린다.